외동이지? 엄마 아버지가 우쭈쭈쭈 넘어 키워서 그래요. 그럼 영원히 혼자 살아야 돼요. 여자 데리고 살려면 오장육부 다 떼내고 살아야 돼요. 노력하겠습니다. 노력은 무슨 노력이야. 네 엄마가 너를 그냥 놔두질 않겠는디. 며느리 잡아먹게 생겼는디. 올해 몇 살이세요? 많이 싸워야 될 것 같아. 여기 개위생도 이해성은 있긴 있어. 내 것만 옳다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야. 그리고 내 기분에 안 맞춰주면 잘 삐져. 근데 한번 삐지고 지랄하면 여기도 만만치 않은 사주야. 대주님 그래요 안 그래? 그렇습니다. 외동이지? 엄마 아버지가 우쭈쭈쭈 넘어 키워서 그래요. 그럼 영원히 혼자 살아야 돼요. 결혼을 하면 안 되나요? 그게 아니라 이 성격 안 고치면 영원히 혼자 살아야 된다.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요즘에 주변 친구들 여자친구들 새기면은 어떻게 하고 산다고 그래요?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고 산다고 그러지? 맞아요. 여자 데리고 살려면 오장육부 다 떼내고 살아야 돼요. 노력하겠습니다. 노력은 무슨 노력이야. 네 엄마가 너를 그냥 놔두질 않겠는디. 며느리 잡아먹게 생겼는디. 자네 아버지는 호인이요. 근데 자네 엄마는 아니면 입으로 다 조져 까잖아. 아들한테만 그냥 아들하고 있잖아. 맞아요. 유아생. 저한테만 유아생. 네 엄마가 네 아버지한테 뭐라 하면 네 아버지 그냥 딱 닫고 말 안 해. 너 지랄 났구나 하고 말지. 만난 지 얼마나 됐어가? 저희 이제 600일 정도 만났어요. 몇 번 헤어졌냐? 세 번 정도 되었고. 너네들은 떨어질래? 떨어질 수가 없어. 자네가 잘해주면 여기는 애교를 겁나게 잘 떨어. 근데 자네가 안 해주면 여기는 뱀같이 차가운 여자야. 잘 맞추시네요. 정확합니다. 정확하십니다. 너희 와이프 될 사람이 여기 제복도 있어. 자네하고 결혼하잖아. 여기가 시키는 데라면 돈이 이렇게 쌓여. 근데 자네는 여기다 돈 100만 원 들켜주고 3시간 있으면 다 없어져. 혼나러 왔네. 그럼 혼나야지. 그럼요. 혼날 짓을 하면. 혼나야지. 누구 말도 안 들리고 자네 말만 듣는겨. 자네는 남의 집 생활을 묻어놓는데 너 사업하는가? 아니요. 사업은 안 합니다. 지금 직장입니다. 직장 다녀? 근데 그 직장 배알 꼴려서 어떻게 다녀? 우두머리 사주를 타고 났는데. 그래가지고 좀 회사 다니는 걸 싫어하긴 해요. 항상. 공부 좀 하라고 때 안 하고 왜 중간에 반토막을 딱 잘라먹었어. 나중에 아들 낳고 딸 낳으면 공부하라 소리 하지 마. 그래도 또 나쁜 짓은 안 했어요. 착해가지고. 결혼 언제 할 거야? 4월 말이요. 잘 맞아. 둘이 결혼해. 네. 누나가 아니라 엄마다. 잘생긴 아들. 엄마 말 잘 들어. 잘 듣겠습니다. 그러면 행복해. 진짜야. 얘는 삐지게 하면 도망간다. 잘하겠습니다. 지금 그 마음이 죽을 때까지 서로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서로 또 사랑해주고 이러고 살면 돼. 그러니까 마음이 이쁘잖아. 신랑 어머니가 저기 집 사셨어? 아니요. 월급이 안 돼서 못 사주셨습니다. 왜? 네 엄마 돈 벌어 다 웃다 뒀다냐? 어머니가 좀 돈을 쓰시는 걸 좋아합니다. 아, 낭비벽이 심하시군. 네 엄마 보고 절대로 오지 말라 그래요. 우리 둘이 사는데. 아, 네 알겠습니다. 한참 해다 주실 것 같으면 어머니 문 앞에다 놓고 가세요. 알았지? 그리고 여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초빙해서 진지래도 대접하고 우리 사는 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오시라고 하면 어떨까? 물어보고. 네. 한식 이렇게 서로 존중해주고. 말간의 복은 재물복은 되게 많아.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자 되고 장자 되시고 크게 되시라는 사주예요. 이 신랑 잘 붙들었으면 나중에 기사 두고 사모님 소리 듣겠어. 진짜요?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요? 저희 이제 하다 보면 길이 열리는 거거든. 재테크를 하세요. 부동산 투자를 하세요.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 내가 저기다 땅 사면 10년 후에 우리 부자 될 것 같아? 그러면 그거를 사요. 그러면 10년 후에 뻥뻥 터져. 주식이나 이런 거 주식하면 다 내려가. 누가 이렇게 두통이 있어? 아드님인가? 제가 조금 머리가 한 번씩 아파요. 좀 과열되면.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내가 뭔가 좀 심신이 불안하면 머리를 손오공만 이렇게 젖자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거든요. 네. 그거는 운동을 하세요. 유산소 운동하시면 없어지는 병이야. 네. 왜냐하면 본인이 되게 예민해. 아기도 제가 궁금해가지고요. 아기는 지우시면 못 나요?
네. 바로 생기면 나셔야 돼요. 그래도 둘 다 순풍순풍 가질 수 있는 사주니까 두 분 말년까지 아주 행복하게 사실 것 같아요.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? 제 진로에 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보시는 게 어떨까요? 그래갖고 둘이 하면 되잖아. 부동산 쪽으로? 지금 보면 여기서 사주에다가 부동산 했으면 딱 좋겠어. 앞으로 발전될 곳들이 많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좀 싼 부지를 사서 개발을 해서 이렇게 파는 그런 기획 부동산들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재복은 무척 많아. 관리만 잘 하셔. 네. 절대로 동업은 하면 안 돼요. 네. 언제까지 친구 사귀어 갖고 친구한테 득 본 거 있으면 얘기해 봐. 진짜 없는 것 같아. 가난 친한 친구, 불알 친구 하나만 당신한테 해코질 안 했어. 맞아요. 보통 돈을 써도 제가 많이 쓰고. 그리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남들 앉아서 술 먹고 있으면 먼저 나가서 계산하잖아. 네, 맞아요. 돈 쓰는 거 좋아해요. 이거 딱 걸렸어요. 여긴 절대로 돈을 예쁘게 안 쓴다. 제. 맞아요, 진짜. 아시겠지? 네. 어쨌든 행복한 결혼하시고요. 아주 부자 되시고 건강하고 백세장수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